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울리는 배꼽시계. 문득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아침, 점심, 저녁을 챙겨 먹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.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 하루에 두 끼씩 먹는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원래부터 세 끼씩 먹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과거 송나라의 사신이 고려에서 기록한 고려도경에는 제알관 및 상절, 객관이 머무를 때 세 끼를 제공했다는 기록과 고려사에는 세 끼 맛있는 음식을 부모에게 바쳤다는 기록을 보아 세 끼를 챙겨 먹는 건 돈 많은 고위층이나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렇다면 농부들은 어떻게 두 끼만 먹고 힘을 쓰며 일했을까요? 우리가 현재에도 밭일하거나 힘쓰는 일을 할 때 먹는 것이 있죠. 바로 새참입니다. 새참은 주로 막걸리와 함께 먹을 음식으로 준비가 되었고 주 메뉴는 국수였다고 하는데요. 새참은 그저 밥의 개념이 아닌 간식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. 조선시대 왕 역시 하루 다섯 끼를 먹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식사인 수라상은 아침과 저녁뿐이고 간식인 초조반, 낮거상, 야참을 포함하여 총 다섯 끼를 먹었다고 하는데요. 조선 후기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는 한낮을 당하여 단단히 먹는 것을 점심이라 한다는 기록을 보아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심이라는 식사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